어린이집 놀이터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건물 입구는 주 방위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놀란 교사와 부모들은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아침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주 블루메나우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괴한은 담벼락을 넘어 난입한 뒤 놀이터에 있던 어린이들을 공격했는데 4살에서 7살 사이 어린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나마 현장에 있던 교사가 아이들을 재빨리 화장실로 대피시키고 문을 잠가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방위군이 투입되자 이 괴한은 스스로 투항했습니다. 25세 남성으로 살인 미수와 마약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산타 카타리나주는 3일간 공식 애도하기로 했고 블루메나우시는 30일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무고한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비판하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